안녕하세요. 재미대인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그러면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있으니까 재미대인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작년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약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받으려면은 환산 보증금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억 이하, 수도, 감액권역, 부산시는 6억 9천, 그다음에 광역시는 5억 4천, 기타 지역은 이제 3억 7천인데, 환산보증금 계산하는 거는 보증금, 그다음에 월세를 곱한 건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5천, 그다음에 월세가 300이라고 했을 경우에 300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럼 3억이 나오죠. 거기다가 보증금 5천을 더하면 3억 5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9억 이하니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해당이 돼야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이제 권리금 주장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니까.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할때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은 담보대출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담보대출은 크게 뭐 신경 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압류, 가압류가 있냐, 이걸 좀잘 보셔야 되고요. 담보가 많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담보가 많아서, 현재 내가 임차하고 있는 호실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받으면은,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월세를 안 주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낙찰 받는 분들이 뭐 보증금에서 깔 겁니다. 그렇게 해도 경매 기간이 최소한 1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증금 이상 월세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 많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압류, 가압류 이런 거는 꼭 명심해서 한번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권리금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권리금은 이제 보통 바닥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이 있는데, 시설 권리금하고 영업 권리금은 거의 같이 치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드리고요. 바닥 권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시설이 아무것도 안돼 있는데, 뭐, 권리금 2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데 안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세요. 영수증을 못 받으면은 나중에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 권리금 달라고 하면은 주시되 반드시 영수증을 받고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뭐 자동이체를 한다 그러면은 통장에다가 뭐 바닥 권리금 해가지고 이렇게 주십시오. 부동산을 주든 뭐 임대인한테 주든 이렇게 주면은 나중에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시설 권리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설 권리금은 인테리어 비용이죠. 인테리어 비용인데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갱신이 되었고 이제 10년까지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뭐 10년이니까 언제든지 임대인이 시설금을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게 아니고요. 계약 갱신 요구권입니다. 즉 내가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더 하고 싶어. 그러면 1년 뒤에 또 재계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이 가는 거지, 권리금을 책임지라는 건 아닙니다. 저희 손님 중에서도 뭐 권리금을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무튼, 시설 권리금은 그런 뜻이고, 계약, 갱신 요구권이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약 기간이 다 끝났어. 그래도 시설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닥 권리금. 이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설 권리금이 현 시가로 보니까 뭐한 5천만 원갈것 같아. 그러면은 5천만 원, 그다음에 아까 바닥 권리금 2천만 원. 그러면은 같이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년이 지난 다음에 임대인이 뭐 비워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시설 권리금하고 이 바닥 권리금을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또 명심해 주시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장사가 잘 되니까 다른 분들이 이거 권리금 받고 파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팔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방해를 해요. 즉 예를 들어서 아까 5천에 3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 이상이면은 인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400만 원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것도 엄연한 시설 권리금 방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만 원을 요구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임대인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심하십시오.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새 임대차 계약서를 써도 반드시 5%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고요. 5% 이상 올려가지고 그 계약이 깨졌어.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못 들어와. 이랬을 때는 임대인한테 그 시설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바닥 권리금 이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그래서 꼭 상가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데 사무실, 창고, 공장 이런 게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송파구 문정동에 지식산업센터에 아주 인테리어를 이쁘게 해가지고 임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도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인테리어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임대인한테 시설 있잖아요, 인테리어 이것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사무실 이런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 5% 이상 못 올립니다.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서 사무실에 해당 안 되는데 마음대로 올려야 돼요 또 이렇게 문의하신 임대인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재미있는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은 꼭 명심하십시오. 상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창고 모두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은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또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월세가 밀리면 안 돼요. 월세가 3기 이상 밀리면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3기라고 되어 있어요. 또 3기 그러니까 헷갈리죠. 왜 이렇게 법을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3기라는 것은 3달입니다. 그래서 3달 이상 밀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끔 밀려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한번 밀리고 3월 달에 한번 밀리고 5월 달에 한번 밀리고 그럼 총 3번 밀렸잖아요. 이렇게 밀려도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주장하려면은 임차인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로 계신 분들은 꼭 명심하세요. 월세 밀리지 말고 꼬박꼬박 주시면은 시세권리, 바닥권리 이런 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영업을 하십시오. 재미있는 유튜브는 오늘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권리금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댓글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전화 주셔가지고 또 뭐 유료 아니냐 그 다음에 상담해도 되냐 이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쁘지 않는 시간에 꼭 상담해 드리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연락 주시고 그리고 꼭 이렇게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